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판결이 나오고, 제가 그 유류분이 부정되었다는 그톱 제목만 보고, 아, 이제 드디어 유류분이 부정이 되었구나 하고, 잘한 일이다 하고, 헌법재판소가 아주 잘했다. 유류분은 부당하고, 그래서 유류분인의 부당성을 지적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옳고, 또 차제에 이번 기회에 이 상속세도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에 대한 앞단 부분은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다. 이 유류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어제 그 오보를 낸 겁니다. 오보를 내고 저도 그 언론 보도만 보고 오보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비교적 자세히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만, 위헌으로 판단된 것은 상속 재산 중에 유류분에 해당되는 것 중에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속 재산에 대한 분배권은 형제 자매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도 마찬가지다 하고 당연위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인데, 형제자매라는 말을 안 보고 유류분 위헌이라는 말에, 아이고, 저 위헌 판결 났구나 하고 기사를 막 쓰는 바람에 오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형제자매 옆으로 주는 유류분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떨어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유류분은 그대로입니다. 사실 밑으로 떨어지는 유류분을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재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가족이 폐륜을 저질렀는데 억지로 상속을 해주라, 유류분으로.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을 억지로 해주는 겁니다. 그건 헌법 정신에 안 맞는 것 아니냐. 효자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데 불효자에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해당 민법 조항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9명입니다. 헌법재판소 9명은 9명으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다수결로 판결을 하면 되므로 뭐 한두 명은 빠져도 된다.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9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강제 조항입니다. 강제로 9명이 있어야 됩니다. 의무 조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8명으로 탄핵을 했습니다. 그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8명이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숫자의 결함을 8명 만장일치라는 거로 은폐하려고 간악하게 시도한 거죠. 악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민법을 고쳐라 이렇게 돼 있는데, 폐륜을 저지르는 아이는 상속을 못하도록 해라. 그럼 폐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제 법에다가 효자의 조건을 정하고 불효자의 조건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효자와 불효자를 구분할 수 있나? 효자, 불효자를 제3자가 구분할 수 있나? 이 엉터리 인간들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아마 이 헌재 재판관들은 효불효를 구분할 수 있는 모양이죠. 인간의 행동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법으로 효불효를 규정을 한다? 무슨 조선시대
주자 가래 만드나 너희들은? 이런 얘기를 또 들려주고 싶습니다. 삼강행실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벽에 붙일까? 이 조선시대 엉터리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헌재 재판관님 여러분,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효자와 불효자를 법으로 정하라고요? 효불효는 남이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효자일 수도 있고 남들이 다 효자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형편없는 불효자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하물며 법으로 정해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을 무슨 효를 배워야 되고 법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썩은 조선의 정신이 이렇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죽어가는 자가 판단하면 되죠. 상속 재산을 남기는 자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 재산의 소유권자가 처분하는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남이 봐서 효자면 주고 효자 아니면 주지 마라. 어처구니 없는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 여러분들은 불효자는 줄 필요 없다라고 아예 규정을 없애려다 보니까 유류분 전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뭔가 찜찜했던 모양이에요. 유류분이라는 것은 정말 가족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무슨 뭐 대한민국 가족제도 보호협회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유류분은 없어지면 그만이죠. 상속재산은 상속을 남기는 사람이 결정하는 건 그걸로 끝이죠.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판결은 때로는 명령입니다. 올바로 판단해 주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불효에 따라서 유류분을 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효자인데도 안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 본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죠. 현실에서는 숱하게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치매 비슷하게 되고 실컷 자식들이 평생을 잘 모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간병인에게 미쳐가지고 참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간병인들이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간혹 가다가 간병인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간병인에게 전재산을 주라 이런 노인들도 있어요. 그 자식들하고 소송이 생기죠. 상속은 그 물건의 주인이 그 재산의 주인이 안 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아예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 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전부 법으로 만들어서 국가에서 행동으로 개입해 들어오는 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얼추 가는 겁니다. 얼추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학대하는 건 학대로서 처리하면 그만이죠. 부모의 학대자다. 처리하면 그만이죠. 그 상속세 같은 것을 없애야 된다. 상속세는 국가의 약탈입니다.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상속세에 들어와서 무슨 공동체의 일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상속세를 받아가지고 무슨 특별히 무슨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쓴다 이것도 아닙니다. 상속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죠. 특히나 기업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회적 자산이므로 예를 들어서 전적으로 그 기업의 외형이 유지되는 동안은 상속을 이연해 주는 그런 중간적인 제도라도 빨리 만드는 게 좋다. 상속은 뭐 국가에서 50%씩 60%씩 잘라서 박탈해 가거든. 모든 대한민국의 가정이 지금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살던 집 하나부터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가액이 커지면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물론 밑에
공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나갈 방법이 없죠. 뭐 절반 잘라서 가져가는 거니까.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자본 축적을 방해하는 겁니다. 아니, 국가가 자본 축적을 방해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날강도 같은 짓을 그대로 지금 두고 보자는 거예요.